상상해봐. 지금부터야. 상상하면 현실이 되지. 아니, 그래서 그 상상이 뭔데?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상상하다 끝나는 학교인가? 상상으로만 그치면 바로 개꿈으로 끝나버리는 거 알고 계시죠?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상상들까지를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이어야 하지 않을까? 제가 생각하는 상지대의 상상력은 잠재적인 것 같습니다. 이름은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망상에서 망을 빼버리고 무지에서 물을 빼버리면 남는 게 상과 지입니다. 두 가지가 결합한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의 이름이 되는 것 같고요. 이게 바로 무지에서 알무로, 망상에서 상상력으로 넘어가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 상지대학교다. 바로 상지대가 가진 이 상상력이 여러분들에게는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재능과 더 많은 가능성들을 세상에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이 전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죠. 이 K-컬처라고 하는 것은 상지대학교에 매우 많은 분야가 관련되어 있어요. 상지대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어문 계열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한국의 음식, 태권도, 한의학, 그 다음에 IT, 관광, 이러한 모든 K-컬처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상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. 지방대 학생으로서 이게 가능할까? 라는 상상을 할 수 있고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까지 해야 상대학교 상상력이 완성된다고 좀 생각합니다. Student friendly something. Something 안에 이제 모든 상상력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Something 안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집어넣으면 우리 학교 교수, 교직원들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상해봐 라고 그랬지? 그런데 상상만으로는 부족해. 실행을 해야지. 무슨 얘긴지 알지? 역시.